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자,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 지금 달려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거기 멈춰줄 필요 없어요. 네. 다시. 인사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아무렇지 않잖아요. 이게 미친 개인데. 달려들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쳐다보고 있죠, 계속. 네. 그때 핸들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렇지 않지, 묻지만 쳐가지고 얘가 어떻게 할까 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얘가 쓸려 그러면 툭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주는 게 헤지테이션이 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핸들러가. 그럼 얘도 긴장을 해요, 따라서. Don't hesitate.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개를 안쪽에다가 양쪽, 안쪽으로 잡으세요. 네. 키 가운데 쪽으로. 그렇죠. 일로? 네. 나을 거예요. 더 긴장도가 높아요. 이렇게 걸으면은 바로 옆이니까. 네, 바로 옆이니까. 쳐다보지만 그냥 지나가죠. 네. 옆에 쳐다보지만. 그때 쓰면은 긴장도가 팍 올라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일반 경주 걔한테 끌려가면 그렇죠. 네, 아무렇지 않아요. 경주의 바지 시그널이 계속 문제였던 거예요.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가 이제 도끼 있으면은 이 나타나면은 더워 지금. 네, 네. 미친 게 단체. 아무렇지 않은데. 야. 옆에서 장난을 치고 막 뭐 해도 내가 아무렇지 핸들러가 아무렇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는 거야. 이벤트가 아닌 거야. 잘했어. 집에 가서. 한세 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네. 보여주세요. 네,